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 중에 제일 힘든 수요일은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유튜브를 또 찍게 됐습니다. 제가 팬오션에 대해서 유튜브를 뭐한 15개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처음에 작년 12월 20일 날 유튜브 처음 찍었을 때 이때 저도 좀 샀고 여기에서 4월 초에 좀 빠졌을 때좀 사서 저도 평균 단가가 5,500원인데, 그러다 하면 한 7,800원까지 갔다가 계속 속절없이 흘러내려가지고, 며칠 전에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흘러내리냐. 이게 아마 BDI가 하락하고 유가가 상승해서 그렇다. 이런 유튜브를 찍었는데, 오늘 보니까 7.68% 상승, 아주 엄청난 대폭의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증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저도 그 시험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 대형 증권사에서 한저좀몇년 근무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왔지만 그러면은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증권사에서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주식마다 이제 어떤 이동평균선이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이 있다는 거죠. 이 초록색 선이 바로 60일 선인데 이거는 아주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선이었어요. 근데 이게 뚫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기 뚫렸을 때 이거 이제 하락 추세인 거 아니야? 이랬는데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면은 참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그큰 의미가를 두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하여간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 왜 올랐냐? 이제 오늘 목표 주가를 10,000원을 제시하는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결국 한마디로 올해 초에 계속 이렇게 BDI가 상승하다가 5월 달부터 BDI가 하락을 했고 다시 6월 9일부터 BDI가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 5월 달부터 이 하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중국 정부가 이 철광석이 너무 비싸니까 철강 제품 생산 규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BDI가 하락을 한 거래요. 특히 철광석 운송 비중이 높은 이 캡사이즈, 이게 벌크선의 그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 캡사이즈라는 그 크기의 벌크선은 52.8%나 하락을 했다. 하지만 기존 이제 철광석 재고가 다 소진되고 철강 제품 생산량이 증가돼서 6월 8일 철광석 가격이 반등했고 BDI는 9일부터 회복세를 보여서 지금 다시 3,000을 뚫었습니다. BDI와 철광석 가격의 추이를 보면은 상당히 같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BDI도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니까 BDI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를 10,000원으로 제시한 이 증권사의 논리는 뭐냐 하면은 주당 순자산이 올해 한 5,900원 될것 같고 내년도에 6,500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월 선행 BPS라고 하면 내년 한 6월 말쯤 되겠죠. 내년 6월 말이면은 올해 말과 내년 말에 이 평균 정도가 되겠죠. 그게 한 6,200원인데 여기에 1.68배의 PBR을 적용해서 10,000원, 그러면 곱하면은 10,000원이 나오거든요. 이렇다. 1.68배라는 건 뭐냐면은 2017년에 PBR이 1.53배까지 간 적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10% 할증을 했다. 2017년 대비해서 높은 자기자본이익률, 높은 BDI를 반영했다. 이렇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보니까 재미난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ROE예요. ROE가 아주 낮,
뭐 마이너스를 보면 적자를 냈다는 얘기죠. 적자를 낼 때랑 흑자를 크게 냈다. ROE가 30%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이 30%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상관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가 크면 커질수록 PBR은 높게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증명을 해 보였는데 이거 뭐다 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PBR은 ROE 나누기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그러니까 ROE가 올라가면 PBR도 올라간다라는 그 이제 산식인데 이거 뭐 기억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하여간 ROE가 높다는 거는 기업의 그 자기 자본 대비 수익 창출력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PBR도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들을 다 찍어봤는데 이 17이라는 숫자, 이 18이라는 숫자가 다 연도 이름입니다. 17년에 평균은 한 1.2 정도 됐고 그때 그해에 고점을 1.53배를 찍었고 거기에 지금 10%를 더 할증을 해서 그래가지고 1.68배라고 그랬나요? 그래 68배를 적용했다. 이게 이제 이 애널리스트의 논리입니다. 자, 공매도 한번 보고 가시죠. 공매도 대금이 뭐 들쭉날쭉 하는데 뭐 많은 날은 10%까지 갔다가 오늘은 한 1%대로 확 떨어졌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대차거래잔고인데 대차거래잔고가 계속 증가하다가 한 6월 9일부터는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이 파란색을 보인다는 건 대차거래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매도가 더 출회되는 그 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제가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특히 연기금, 뭐 사모펀드 이런 데서 그동안에 기관이 계속 팔아 제꼈는데 갑자기 기관이 오늘 많이 샀어요. 외국인은 뭐 많이 사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 외국인과 기관을 왜 중요시 여기는지 뭐 제가 한 10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개인들이나 아주 슈퍼개미가 아니고서야 이 주가를 호가를 올려가면서 가격을 상승시켜가면서까지 매수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시장 가격에 순응하면서 매수를 하지 그 가격을 막 올려가면서 아니면 가격을 막 떨어뜨리면서까지 막 매도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야말로 몇개 기관이나 몇개 외국인이 가격을 막 올려가면서까지 그날에 뭐 몇억 원어치 아니면 수십억 원어치 사버린단 말이죠. 어떤 날은 몇억 원어치 또는 수십억 원어치 팔아버리고 뭐 가격이 빠져도 상관없이 그렇게 펀드 매니저가 판단을 했으면은 이렇게 가격을 올려가면서 사거나 아니면 가격을 내려가면서 파는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거를 좋게 보는 겁니다. 예,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